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43장 1절 말씀 함께 힘있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광야의 테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광야,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뒤지시고 또 주의 중요한 사역을,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먼저 광야로 인도하여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모세는 사실 원래 갖춰야 될 것이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보세요, 그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학구적으로 갖출 걸 다 갖췄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여 그를 빚으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의 그 편지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이제 금년에 보고 있는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13권이나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셨던 종입니다. 굉장한 종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를 원래는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로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사용받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나름대로 영적 준비를 합니다. 광야에서 빚어진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죠? 이미 다 준비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야에서 빚어지는 영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광야가 그렇게 한 사람의 영성이 빚어지기 위하여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광야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 그러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삭막한 지역이죠.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그러면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나의 한계가 다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의지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 광야에서 빚어지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좀 광야에서 시간을 좀 가졌다고 했는데, 이번 광야에서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좀 저 자신의 전에 못 봤던 저의 그 모순을, 저의 상한 모습을 이번에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과 오랜만에 만나 온 가족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전에 몰랐지만 이렇게 저의 그동안 이 가정 안에서 저의 모습이 그들에게 참 때때로는 짐이 되고 억압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나 그랬더니 더 힘들어해. 언제 그랬는지도 몰라요. 언제 그랬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저로 인해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괴로웠어요.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50년 동안 보이지, 내가 볼 수도 없었던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광야에서 다 엑스포즈 된 겁니다. 다 나타난 것이. 숲이 있으면 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도시에 있으면 뭐 그 인위적으로 가릴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는 다 배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벗겨지는 것, 다 벗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저한테는 그 개인적인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퍼스널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이렇게 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아픔을 주고 그 무거움을 주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치유를 주고 이 목회가 가능한 것인가? 거룩한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아, 그래갖고 좀 위기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광야 괜히 갔어요, 좀 이렇게. 도시로 가, 해변가로 가야 되는데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찾은 것 같아요. 좀 더욱더 좀 간절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또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다. 만든 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자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그 모난 모습, 모순된 모습 내가 다 이미 안다. 다 안다. 다 알고 받아준 것이다.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목회하는 것이지 너의 강함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대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든 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저를 향해 준비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이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 자신에게. 이것은 회중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은 다른 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확실하게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다 사실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우리의 그동안 숨겼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노출이 되고 거기서 보여진 나의 모습이 참 모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아픈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회복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서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자,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아라고 시작이 되죠.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 그 이름이 야곱이었죠.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기 위해선, 자신이 이기기 위해선 남들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픔 가운데 쓰러지게 하면서 자신만 앞서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다. 너를 창조한 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그 모난 그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으로 다 아시고 그 모습을 다 이미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무엇이죠? 애비의 심정이 무엇이죠? 아비만큼은 자식의 모난 모습을 다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그러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부모는 달라요. 부모니까. 너가 나에게서 나왔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너무나 모난 모습 그 야곱을 그대로 다 알고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에 주셨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겨루었다가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면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씨름을 하니까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대면하면서도 죽어야 되는 자가 살게 됩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야곱이 뭘 깨달았냐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싸웠는데 내가 살아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아남아있구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은혜예요. 100%, 200% 은혜입니다. 10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얘야,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었지. 오늘도 그 은혜를 변함없이 너에게 주고 있다. 이스라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난 모습 야곱, 은혜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사랑하며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은혜로 너를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난 모습, 은혜로 고쳐진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우리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때 우리가 망가져 있어요. 내가 이 정도뿐이구나. 평가에 예민합니다. 악플에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무겁게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이제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가 컸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말은 못하시지만 눈초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 사람의 평가가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되든지 진짜 그 뭐 가시가 되든지 한 사람의 평가가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의 평가가 진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과장해서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성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도 한 사람이 오늘 참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 I'm okay.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도 한 사람 더 무게를 갖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야곱처럼 모난 모습이 많은 너이구나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 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냥 완전히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열 사람이 좋다 그래도 한 사람이 그냥 불평해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야곱인 거 다 아세요? 야곱아 하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너에게 은혜를 그때도 베풀고 오늘도 베푼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다. 엄청난 페이를, 페이멘트를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 I redeemed you. 대가를 치르고 구원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할 때마다 우리가 야 이렇게 엄청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살이 찢겨지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엄청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를 구원한 자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 언어라는 것이 그 현지인들에게만 이렇게 필이 꽂히게 하는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지고 있죠. 잘하시는 분 참 많더라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 보면서 외국 TV에서 보면서 오 마이 갓 나보다 더 잘해. 그런 분들. 근데 외국에서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은 그 문학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그 그래머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대로 그 언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그 현지인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장 중에 이렇게 필이 꽂히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들 또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외국에서 영어 배우신 분들보다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팍 필이 꽂히는 그러한 그 문장들이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필이 안 꽂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필이 꽂히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무심코 한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접했던 문장인데 이겁니다. God is in the business of salvage. God is in the business of salvage. 이 문장이 팍 꽂히는 거예요. 필이 꽂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넓게 통역해 번역해갖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God is in the business of salvage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데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찾으셔서 보수하시는 데 전문가가 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고물, 이 고물 그 정키아드에 가서 이 버려진 고물들 중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보수할 것을 찾아가지고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작품을 만드시는 기가 막힌 작품 만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 이제 그분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버려진 모습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버려진 모습인데 버려진 고물들 중에서 보수하실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시고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보시고 거기서 보수할 것을 이제 고르셔 갖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전문가, 버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찾아서 보수하시는데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냄새, 악취가 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엄청난 대가를 완전히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부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치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구원이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이군요.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내게 허락하셨다. 누가 그 구원을 내게서 앗아갈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자를 누가 고소할 수 있으랴? 이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한 자,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나 안 보이는 우주의 영의 세계에서도 아무도 없구나. 권세자들 아무도 없구나. I am secure. 안전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제대로 설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시큐리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보험 드시면은 시큐어 하십니까? 보험 없이 사셨던 우리 조상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을 찾을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 이 안에서 여러분 안전, 시큐리티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불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불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너를 불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이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들려지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으로 추방당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고진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의 죄를 따르는 데 바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아무리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를 일으키려고 해도 목이 고다서 회개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광야로 추방당해서 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역사가 끝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크루드족 봐요. 자신의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 나라가 없어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다 없어졌습니다. 끝난 그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버려졌구나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셔갖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쓰여진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쓰게 된 그 시편 63편이 있는데 63편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광야에서 비로소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생명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벌레들까지 포함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생물이라도 살아있으면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꿈틀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리얼리티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왜 광야에서 비로소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는 생명이 지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생명이 끝난 것이에요. 생명이 끝난 것이에요. 광야에 가보세요. 동물들이 없습니다. 그냥 메말라 빠져있는 그들의, 죽어있는 그들의 그 뼈들 뿐입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선 생명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는데,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생명이 끝났습니다. 국가의 생명이 끝났고, 국가의 운명이 끝났고, 역사가 끝났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끝났어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어진 그곳에서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의 인자가 있으므로 그 생명을 없어진 곳에서 다시 불러주시고, 망가지고 부서진 곳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의 새로운 작품으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와우! Your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Your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구나. 광야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참 좋아합니다.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옛날 교회 빌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유리 창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고딕식으로 이제 교회 빌딩을 세운 곳에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예술 작품인데 보시면은 다 유리가 조각조각 난 유리들입니다. 조각이 나버려서 산산조각이 난 유리들입니다. 그것을 예술가의 눈으로 다시 이렇게 분수를 합니다. 다시 붙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작품이 산산조각 나는 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병이라는 생명인데 병이 막 나름대로 나는 뭐 이런 병이다, 나는 콜라병이다, 나는 아주 품이 있는 와인병이다, 뭐 이런 정도로 고작 그 정도인데, 물에 빠지면 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고작 그런 정도인데 서로 나는 어떤 병이다 하면서 서로 우리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에 빠지면 다 콜라병이고 사이다병이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산산조각이 납니다. 병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생명이 끝났구나 했는데, 산산조각이 났는데 예술가가 오시더니 산산조각 난 것을 새롭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어마어마한 작품, 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한 작품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글라스 문도는 언제 가장 매력이 있냐면 빛이 들어올 때, 한번 다음 픽처를 보여주시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이게 스테인글라스 문도가 그냥 봐도 멋있는데 빛이, 햇빛이 쫙 들어올 때는 와, 세상 밖에서 볼 수 있는, 세상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듯합니다. Out of this world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끝났구나. 저도 이 광야에서 산산조각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원래 모습이 이렇다면, 원래 모습이 이렇다면, 이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모습은 뭐 상냥하고 온유한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코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야, 이게 무슨 위선자가 아닌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났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그 모습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 눈부시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 내가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을 아시죠? 상품은 찍어냅니다. 어느 정도 이 패턴을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작품은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부서진 것을 가지고 작가의 마음과 예술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작품이죠. 상품은 찍어내지만 작품은 스크래치부터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야 광야가 축복이구나. 광야에서 내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그 병의 모습이 그냥 부서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축복이에요. 그때가 은혜예요. 아내가 이번에 내가 괴로워하니까 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이야 비로소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역시 현명한 부인이에요. 현명한 부인. 야, 이거 참 그렇게 진리, 과장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면서 진리를 말해. 지금 부서졌으니까 붙이시는 게 아닌가. 새롭게 빚으시는 게 아닌가. 광야가 그래서 축복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산산조각 날 때가 참 많아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와, 내가 내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이 정도이구나 하면서 나 자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절망스러워요. 보수될 수 없구나 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자이다. 내가 너를 구속한 자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새롭게 만드는 예술가, 작품가이다. 너를 통하여 그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두려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내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 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 두려울 때 많죠? 이야, 내일이 막막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노출된 나의 그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나 어글리하고 모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두려워요. 그러나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구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당신의 빛을 더 아름답게 비추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것이다. 주님, 그 가르침이 광야에서 더 확실하게 들려지네요. 그동안 떡을 만들고 또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이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 나는 너를 내 보혈로 피값으로 사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진정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들어 지었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나의 핏값으로 샀으니 그 무엇이 그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으랴?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시큐리티 안전을 찾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서진 그 모습 끝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추방당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작품을 이루시는 새 역사의 시작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부서진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망가짐을 더 이상 감추지 말게 하옵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보이면서 나 같은 부서지고 모난 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오니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빚어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